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분양 현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헤리시티라는 부분이 저도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요. 세운은 서울시 중심에 있는 중구, 그리고 푸르지오는 이제 대우건설에서 하는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월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니까 이제 위치가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호 1의 1번지, 그리고 건축 규모가 지하 9층. 여태까지 살펴본 현장 중에 지하 9층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26층의 한동. 한동도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현장은 흔치 않았던 것 같고요. 세대수는 614세대 일반 공급,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293세대, 아파트가 281세대, 그리고 주택형은 24, 28, 29, 40, 42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7.26평에서 13.31평 정도, 비교적 소형 전용 면적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현장 이제 위치가 나온 지도인데요. 오랜만에 아니라 처음 서울 중심, 최고 중심을 살펴보고 있는데, 맨 위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이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노란색 블럭을 아주 그냥 겹겹이 뺑뺑이 둘러싸고 있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현장인데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그러면은 이제 시행사에서 내세운 프리미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두가 인정하는 서울의 교통 중심,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지하철 2, 3, 4, 5호선을 누리는 쿼드러플 역세권, 당연한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서울 최대 중심 업무지구. 그래서 직주 근접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설명이 필요 없는 문화와 자연의 중심, 종묘,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훌륭하네요. 거기다가 청계천의 남산골까지, 더 말할 나이가 없어 보이고요. 야, 여기에다가 롯데 신세계백화점, 동대문 쇼핑 문화의 중심, 그리고 병원 시설도 대단한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까지. 이만한 그 생활 인프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시행사에서 설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 해보았는데,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호 1의 1번지 일대에 분양될 예정이다. 5월에. 그리고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려 14년 만에 첫 번째 분양이다, 세운 지구에서. 그리고 입지 프리미엄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쿼드러플 역세권,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서울 도심 중심 업무 지구 지역에 있다. 남산 주방도 일부 가능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선호도 높은 이제 소형 면적 이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징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무관한 공동주택이다. 분양받으실 의향이 있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분양가인데, 다 연구를 했겠죠. 인근의 덕수궁 롯데캐슬 13평이 5억 중반에서 한 6억 정도의 시세다. 이렇게 봤을 때 1, 2, 3, 4를 보니까 아무래도 한 5억 한 대는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현장 위치는 지하철 을지로 4가역 남쪽에 덕수중학교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인터넷 지도에서 살펴보니 여기가 이제 덕수중학교 중학교가 됩니다. 여기가 덕수중학교가 되고, 현장은 이 부분이 현장이 되는데, 면적은 굉장히 좀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남쪽에 서울중구청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을지로 사가역까지 거리가 324m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어느 역을 가든 뭐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 정도보다 더 훌륭한 입지는 흔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0.75%대,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런 안개 속에서 서울의 최고의 중심, 업무지구의 중심, 교통의 중심에 공급하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가 아파트, 5월 얼마나 지금 관심이 갈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